오늘 밤 10시 쌈디 집에서 야식 파티 예정.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먼 도미닉 사이먼 D 쌈디 정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로코입니다. 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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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웬 너네밖에 안 왔어. 우리만 있으면 되지. 맞아. 난 너네만 있으면 돼. 진심이죠? 난 너만 있으면 돼. 오케이. 어쨌든 간에 저기 그 내가 저 집에서 음식 재료 하나씩 들고 오라고 했잖아. 가져왔죠, 가져왔죠. It's the kid it do. 좀 봐. 가봐봐. 네. 지석아, 누구 왔어? 아, 친구들 왔어요, 친구들. 조용히 돌게요. 안녕하세요. 귀엽다. 야, 진짜 귀엽다. 잘 어울린다. 성화는? 돈 좀 비싼 거 샀어. 뭔데? 떡볶이스. 일단 이거는 좀 이따 먹고 음식을 좀 만들어보자고. 네. 오뎅탕을 만들 건데 엄마가 아까 오뎅 사왔거든. 엄마가 사왔어요? 어, 근데 엄마가 엄마한테 있어. 어, 저기 있네. 누구야? 응?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노는 거야? 진짜 별로 어둡고 불편하다. 가위가 아마 또 가위가 있었지. 여기서 잘라줘. 이 소리 되게 좋아. 자르는 소리 서걱서걱. 형 이번에 앨범 작업하면서 불면증에 막 시달렸잖아요. 어때요 요즘에는? 잘 되잖아요. 요즘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는 확실히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봐. 얼굴이 폈어. 얼굴 폈어. 일기적이네 역시. 근데 이렇게 약간 허수아비 같아. 약간 되게 허수아비 자이언티 아니야? 안녕하세요. 나는 오뎅 괴물이다. 널 잡아먹을 거야. 아, 뭐야? 공포영화가? 꿈에서 나와요. 아, 되게 느낌 좋다. 차갑다. 그쵸, 변태 같다. 됐어. 그러면 이제 제가 가래떡을 꽂아볼게요. 알았어, 한번 꽂아봐봐. 음식은 항상 적절하게. 얼굴이야. 좋게 생겼어. 나만 왜 이렇게 변태 같다고 죽어. 애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걸 주냐. 가래떡 꽂아놨어요. 꽂아봤지. 어떻게 꽂아요? 이렇게 일자로.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물에 빠뜨려 놓는단 말이야. 형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네가 이 음지에서 한 명을 딱 사귄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승전기야. 아 근데 솔직히 그래 형은 깔깨키밖에 없어요. 깔깨키인데 깔지. 깔깨키밖에 없으니까 깔깨. 너네는 크니까 내가 깔깨. 자 이제 성화야 네가 마지막으로 야채를 썰고 육수 부어가지고 원복탕 한번 만들어보자. 안 걸린다 했어. 이거 웃기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치마 아이가 이거. 치마 아이가 이거. 너 괜찮아.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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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도 멋있다니까. 야. 살살. 형 근데 어? 형이 엄청 동안이잖아. 타고난 거야. 많이 놀면 돼. 아 진짜. 그렇게 사는 거지.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좀 들고 있구나. 근데 요즘에도 집에 그렇게 혼자서 그거 하고 있어. 아 야동 끄는 거야. 어. 실패했어요. 언제 봤어 최근에? 왜 뭐 했는데? 널 잡아먹기 전에 반신욕하고 있어. 걸룸에 내 걸룸. 걸룸.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배고팠지? 배고팠지? 먹자.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어요. 또 이강모 그래 음악 작업할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많이 받아? 데자야 이상한 것을 들었어. 영감 어디서 받아요? 음악할 때 겪었던 이별이든 겪었던 무슨 상황들 환경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가사를 쓸 수 있겠지. 내 생각이 짧았고 손가락도 짧았고 똑같잖아. 저도 똑같죠. 저도 이 상황에서도 지금 몇 곡 나왔어요. 삼태 형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 엄마랑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러면 네가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애착이 가는 곡이 한 곡이 있다면? 저는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가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곡이 사실상 가장 애착이 가는 거예요. 가장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들겠지라는 곡이. 아, 새로 나온 노래. 네네. 시간이 들겠지 한번 불러줘. 랩. 벌써 하루가 추억할 시간도 없이 빨리 지나간 거 내게는 더 새로운 꿈엔 거리들로 단 한 시간조차 못 버티고 있어. 마른 입술이 뜯겨 아직도 적응을 못해서 이런 감정은. 오케이. 그럼 나도 생각나는 게 있네. 뭔데? 로코 그레이의 레이트 나잇이라고. 레이트 나잇. 끝나니까 또 새벽 3시네. 늦은 밤이지만 전화해도 돼. 어디 가도 닿는 가게 옆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babe. 저 세미야 보너 레이 나잇 오 좋대 그레이 나도 좋대. 머리가 너무 덥다. 자 오늘 어땠어? 이상한 모습도 보고 이상하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형들하고 각자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맞아. 사실 이렇게라도 이제 한 끼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다. 우리 셋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편하게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네. 지금까지
엄마가 잠든 후에 서른